저절로 다 비켜지네? 예. 이야,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까? 이게, 이야. 이게 맛있대. 뭘 주셨다고요? 도끼 박사입니다. 아, 그래요? 이야, 대추나무니 도끼가 저절로 비켜지네요? 예, 예. 아. 이러니, 안 믿을 수가 없죠. 자, 손으로만 문질러도 그냥 이렇게 사뿐, 다 그냥 벗어집니다. 예. 그러니 얼마나. 이야. 안에 있는 혈관들이 튼튼하겠죠. 그렇죠. 예, 수체 흐름이 좋아지면 반드시 과도 큰 과일을 대과를 딸 수 있다는 얘기죠. 네, 정말 뭐 바퀴칼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손 장갑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무의 껍질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. 술술 그냥 다 비껴지네요. 여기도 한번 긁어보세요. 여기. 필요도 없으시겠네.